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카니발의 가격표가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2025로 돌아왔습니다. 차량 가격이 조금 올랐고요.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차량이 가격이 올라간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내가 이 차량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레스티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3,470만원이었던 게 3,551만원으로 바뀌면서 81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 차로 유지 보조가 차로 유지 보조 2로 바뀌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는 차선을 읽고 가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다 더불어서 차선이 없어졌다, 그렇다면은 앞에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차로를 계속 유지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로는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할 때 핸들을 안 잡고 있으면 이렇게 틀어줘야 됐어요. 핸들을 조금이라도. 이번에는 그냥 살짝만 갖다 대더라도 핸들을 인식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아주 아주 훌륭한 기능이다. 제가 이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이 이번 카니발에는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81만원 인상,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때문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싸제로 달라 그런다, 그러면 싸제로 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다면 저희 지금 회사 차량에다가도 그걸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추가할 옵션이 과연 가격이만 20-30만원이겠느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봤었을 땐 이거 하나로도 80만원 올라가는 것들은 난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납득이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블레스 3,910만원에서 3,991만원으로 81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프레스티지랑 큰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변경된 거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 색상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토프 시트만 선택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토프뿐만이 아니라 코튼 베이지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었다면 네이비 그레이 색상도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도 제가 한번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내가 시트 색상을 변경할 수 있구나 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니처로 넘어갈 텐데요. 시그니처는 가격이 좀 달라졌습니다. 4,245만원짜리 차량이 4,356만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81만원이 아니라 111만원이 인상이 된 건데 왜 30만원이 또 추가가 되느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바뀐 게 어떤 거냐? 기아 디지털키 2와 그 다음에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1열이 기본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스마트 커넥트 옵션에서 포함됐었던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고요. 그러면서 스마트 커넥트가 기존 가격보다 30만원 더 저렴해졌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던 기능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디지털 센터 미러, 지문인식 시스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포함을 할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아가 더 이상 끼어 팔기를 하지 않겠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그래비티를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일단은 요거는 색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건 변화가 없고요. 오로라 블랙펄, 판테라 메탈, 세라믹 실버만 선택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가격이 변동이 되면서 스노우 화이트 펄은 추가가 됐고 판테라 메탈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니처 그래비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원하는 색상이 화이트야, 그래서 못하겠네 이러고 말았다면 지금은 스노우 화이트 펄을 추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새로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이번에 착용이 되었습니다. K8이 나오면서,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서 새롭게 이제 스티어링 휠이 이쁘게 바뀌었는데 그 휠 모양 그대로 해서 우리 카니발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뭐 나름 이쁘고 좋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안내해 드렸었던 토프 시트 말고 코튼 베이지와 그 다음에 네이비 그레이 색깔을 선택할 수 있다, 시트 색깔을 추가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전의 가격표 같은 경우에는 코튼 베이지하고 네이비 그레이가 인조가죽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번 가격표가 바뀌면서 코튼 베이지와 네이비 그레이에 인조가죽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블레스에서도 그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격표가 변경된 이번 25년형 카니발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번 연식 변경이 아주 잘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